18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말씀을 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음녀를 심판하는 음녀에 대한 그 심판이 이제 17장에서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죠. 이제 18장에는 이제 그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천사들이 나타나면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17장까지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대접을 쏟음으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18장에 나타난 이 천사는 재앙의 천사라기보다는 이 보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 천사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천사가 외친 거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세상을 다시 정화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18장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 지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또한 20장에 천년 왕국이 오게 되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새 천사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회복하는 영,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천사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임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다 무너진 것을 놓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그 18장에는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확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수를 세울 때도 두 명 이상을 할 때 두 명 이상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증언으로 진리로 채택되는 그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확증이다 하는 거예요. 확증. 무엇이 무너졌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 또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죠. 이 말이 무엇이에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를 비유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곧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와 물질을 추구하고 음란이 음란으로 패역한 무리들이 창궐한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우주와도 같은 것이죠. 죄악된 내가 그 죄 가운데만 있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귀신의 처소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아니하면 사단에 의하여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죠. 또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아주 더럽혀진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음란의 영, 뭐 이 물질의 영, 뭐 권력의 영, 이런 다양한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모여서 나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결국 죽게 되어지고 말씀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곳이라는 말,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곳이라는 말은 원어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감옥, 갇혀있는 곧 이 세상은 마치 감옥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알고 묶고 가두어 놓은 곳이 이 감옥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쇠창살이 없는데 무엇이 감옥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중독되어져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무엇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뭐 여자에 중독되고 이렇게 중독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묶여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악한 것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것에 중독된 것을 보고 묶여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묶여 사는 삶을 보고 감옥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과 같은 이곳이 폐망하게 되어지고 가증한 새들이, 이 가증한 새는 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 이 독수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의 이 죽임당한 그 시신들은 이 가증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그 무덤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음행은 뭐 잘 아는 것이고 진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노는 떼이모우라는 말이에요. 원어는 떼이모우. 떼이모우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육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육적인 욕망들을 우리 성경에는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육적인 욕망이 가득 찬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결국 만국이 무너지고 또한 이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 때를 말합니다. 로마가 부를 쌓은 그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무역이었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 이 들어오는 물자들을 무역함으로 무역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 권력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치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은 이 사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치의 삶과 청빈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치의 삶은 나를 꾸미는 삶입니다. 그러나 청빈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 있어도 사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질이 있어도 청빈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인지 하늘에 속한 구원받을 대상인지는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만 보아도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물질, 은행에 담겨져 있는 그 물질, 그런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는 것에 사용합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사치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 이 사치의 세력들이 더 장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뉴스를 봐도요, 유명 스타가 얼마짜리 이 시계를 찾는지 또 그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무엇을 입었고 무슨 사치를 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어디에서 나와? 사치와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뭉구적거리고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유상종이라 말하지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치하고 방종하고 진노의 포도주, 그 욕망의 포도주, 음행에 잡혀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자리로부터 빨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은 오염되게 전염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선한 것은 전염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쉽게 빠져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치하고 음행하는 자리에 혹여 있다면 빨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그들로부터 빨리 나오라, 음란의 도시로부터 빨리 나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이 주는 부와 이 권력, 그 이 쾌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조차도 번영신학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신학인 것이죠. 이 교회도요 어느 순간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치를 합니까? 교회가 사치하는 것이 뭐니? 성전을 크게 짓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곧 그 안에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집이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름한 초가 삼간일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음행과 진노와 이 사치의 세력들이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라는 겁니다. 5절 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음행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다? 하늘에 맺혀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술책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생 내 한순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관심도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늘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음녀들의 불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음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패역한 삶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억합니까? 저 마지막 심판의 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준다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욕망의 포도주를 마신 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갑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를 따라 욕망을 따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산 자는 갑절의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나의 욕망을 따르시겠습니까? 7절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통과 애통함으로
영원토록 고통과 애통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요즘은 길어야 한 100년 삽니다. 그 100년 동안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가 가는 것은 영원토록 고통과 멸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라는 말을 하죠. 여왕이요 여기서 그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받는 여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동안에 8절에 하루 동안에 라고 말하는데 이 하루 동안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진노의 욕망의 포도주를 마셨고 사치와 음행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죄악이 패역함이 한 대에 닿을 정도로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큰 물이 일어나 홍수가 일어나 한순간에 그들이 심판받은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타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요즘은 그 이 비트코인 그 사기범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끌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몇십억 가치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코인의 값이 한순간에 영원의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나니까 한순간에 그냥 몇십억이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한 불에 산라지리니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렇게 세상의 육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 로마가 패망하는 것을 보고 로마 주변에 있었던 그 왕들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그 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그 로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은 마치 큰 성 바벨론처럼 온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받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 성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누렸던 세상의 분봉왕과 같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왜 그럴까? 이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지역 그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 분봉왕들 각 지방의 도시들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음녀를 따르는 자들의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음녀를 따랐던 패역한 무리들의 그 세상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10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확증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확증에 대해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 반복은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시간에 한 순간에 엄청난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무너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이 큰 성 바벨론처럼 욕망의 포도주를 쫓아 산 것이 아닌지, 음행하며 살아간 것이 아닌지, 사치하며 살아간 것이 아닌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성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성찰해보고 혹여 이런 이 큰성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욕망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바대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 영향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결함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음행과 사치와 욕망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참으로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런 욕망의 포도주를 추구하는 자들이 떠나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이 내시빌 땅을 장악하였던 음란의 권세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악한 권세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내시빌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말씀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던 모든 바벨론과 같은 악한 무리의 권세가
무너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내시빌 이 도시 가운데에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패역한 곳이 아니라, 사치하는 곳이 아니라, 음행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한 주의 백성들, 성결한 주의 백성들,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그 일들이 그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든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들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남으로 인하여 각 처소처소마다 골목골목마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로들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참으로 이 미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곳이 도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성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 주님 전 앞에 모이는, 주님 전에 모여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각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온전히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잃어버린 땅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강권하는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땅마다, 그 민족마다 그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거짓 복음들이 사라지고 사단의 거짓 교술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지구상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악한 성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